지난해 9월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 씨가 훈훈한 기부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민 MC에서 기부 천사로 변신한 강호동 씨, 자세한 소식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잠정 은퇴한 강호동이 창업 지원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호동의 이름을 내건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자사 육류 브랜드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면제해주고 창업 자금을 이자 없이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면제 금액은 1,500만 원 상당이며 대출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호동의 이어지는 선행,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호동의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강호동은 또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보유 지분 및 지분 수익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강호동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의 33.3%로 기부액은 1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호동은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서울 아산병원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땅의 규모는 2만여 제곱미터로 20억 원 상당. 지난 몇 년 동안 이 병원 소아병동에서 소리 없이 봉사해온 사실을 뒤늦게 전한 강호동은 당시 아이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물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인연으로 평창 땅 기부란 과감한 결심을 내린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 따위에 따위는 또 사명감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강호동의 따뜻한 마음은 해외에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할 일명 강호동 마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재단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호동이 씨름 재능 아동 등 국내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고 해외 아동 돕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강호동 마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런 은퇴 선언 이후 이 시간 이후로 잠정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통 큰 기부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강호동.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호동이 조심스럽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강호동의 근황과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지난 1월 칩거 중인 강호동을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강호동 씨,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가족과 그냥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약속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배려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한 강호동은 지난달 온라이즈 밴드 우승민의 결혼식에 참석.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니 오늘 그 아끼는 동생이 그 결혼을 한다 해서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예. 성민아 그 결혼 너무나도 축하하고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성민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날도 강호동은 복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그 계획과 그 또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어떻게 없습니다. 예. 잠정 은퇴 이후 선행 소식을 꾸준히 전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 강호동. 하지만 그는 아직 방송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그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MC로 불리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강호동을 TV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스타 강주영입니다.